I'm back to Korea. Come on. 누군가가 말을 찾고 있네. 그리 오래 기다리진 않을 거야. Put your hands up, shake your body. Everybody say, everybody say ya. 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닥터K입니다. 오늘 7월 22일 목요일 마감 시간 그리고 특징주 방송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상당히 좀 이례적이다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자, 어제는 미국 시장이 양호했음에도 불구하고 좀 처졌고요. 오늘은 의외로 더 강하게 상승하는 그런 모습입니다. 자, 닥터K는 조심스럽게 예측을 하기를요. 어저께 이 상황이 좀 페이크 성향이 있지 않았나. 그렇지 않고는요. 오늘 외국인이 선물을 18,000개 매수를 했거든요. 자, 이 부분은 죄송합니다. 자, 내일 추가 상승을 어느 정도 기대를 많이 하지 않는다면 18,000 계약이나 상방향으로 매수를 해 들어오기가 쉽지 않지 않겠습니까? 역대급이거든요. 게다가 코스피, 코스닥도 매수해 주는 이런 상황. 오늘 상승은 상당히 좀 의미가 있고 어저께 음봉을 강하게 말아 올리는 양봉, 게다가 기관까지 8,000억 규모로 매수해 준 부분. 오늘 아침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선물 없이 아침에 말씀드렸습니까? 우리 팀원들에게만 말씀드렸는지 정확하지 않습니다. 말을 많이 해가지고요. 딴 거 아니고요. 프로그램 매수세도 동반됐다 이겁니다. 지금 보시면요. 프로그램 매수세, 그죠? 코스피도 2200억까지 가다가 조금 주춤했습니다만 1700억대, 그리고 코스닥도 2500억대 매수를 해주니 이러한 부분은 상당히 좀 양호하다 할 수 있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어디가 강세를 보였는지 같이 한번 챙겨보도록 하죠. 자, 오늘은 삼성전자 하이닉스가 오랜만에 동반 상승하고요. 반도체 소부장 상당히 강하게 한미반도체 5%대 상승, 뭐 테크윙 이런 종목들, 심텍 이런 종목들 9%대 상승하는 모습이고요. 자, 그리고 조선주도 강세 보이다가 한국 조선해양은 조금 주춤했습니다만 조선 철강 상당히 건설까지 양호해진 그런 모습입니다. 그러나 약세를 보였던 섹터는요, 그린뉴딜 안에 보시면요, 두산 퓨어셀이라든지 두산 중공업이라든지 최근에 좀 많이 올랐던 YG플러스 이런 종목들은 대규모 차익 실현이 나오는 모습, 그리고 진단키트 섹터도 오늘 비교적 약세인 그런 상황입니다. 그러면 종목별로 한번 체크해 보도록 하죠. 자, 삼성전자 오래간만에 반등했습니다만 그래도 8만원 밑입니다. 자, 뉴스를 보면요, 500만 삼성전자 주주가 8.15 특사로 죄송합니다. 이재용 부회장 사면을 원한다. 이런 뉴스가 나오는데요. 제가 식사하면서 뇌피셜을 그렇게 한번 이야기해 봤습니다. 자, 특사라든지 이런 부분 결정되기 전까지 강하게 아마 안 갈 것이다. 자, BTS님 반갑습니다. 왜냐하면요, 삼성전자가 질질매야 오너가 없으니까 그런 거 아니냐, 빨리 사면 해줘라 이런 요구가 나오지 않겠어요? 저는 그렇게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부러라도 안 보내는 경향도 있다. 기관 연관되어 있는 이런 자금들 삼성전자가 조금 컨트롤 못할 것 같아요. 저는 할 수 있다 봅니다. 물론 여기 강하게 올라온 부분에 대한 조정도 있습니다만 다른 거 잘만 가는데 삼성전자 지지리도 안 가요. 그죠? 8월 15일 이전에 급등 안 나오지 않을까 조심스럽게 그렇게 예측해 볼게요. 자, 그래서 여기 올라타야 그 다음을 논할 수 있습니다. 여기 올라타기를 기대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때가 언제가 될지. 8월 15일이 지나서 특별 사면 소식 나오면서 띄울지, 그죠? 한번 지켜보도록 하죠. 자, 하이닉스 오늘도 반등 2% 해 봤자 하락 추세 아직 유지 중입니다. 그러나 뭐 관심 가지려 했다? 그렇습니다. LG전자가 훨씬 탄력적으로 갈 것이다. 자, 오늘 모양 아주 예쁘게 다 만들어 놨습니다. 추가 상승 충분히 기대해 볼 수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삼성전기도 양호. 자, 셀트리온 삼행제
견죽만 울리면서 그저 상당히 좁은 박스권 안에서 갇혀 있습니다. 빨리 강하게 상승을 한번 해내야만 상승 추세로 빨리 전환해내야 되거든요. 양호하다고 이야기가 나올 때는요, 30만 원 위로 올라가야 그런 이야기가 나올 것 같습니다. 그죠? 그 이전에는 계속적인 저항을 잡고 막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런 구간 아닙니까? 이렇게 올라타야 된다고요. 그죠? 이렇게 올라타야 된다. 어떻게? 자, 이유상 양호하게 간다더라도 여기 가면요, 28만 원대 저항받으면서 또 좀 왔다 갔다 하다가 많이 안 처지고 이렇게 강하게 30만 원 인근까지 강하게 돌파를 해야만 이제 좀 좋아진 것 같다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저렇게 돼야만 되는데요. 자, 과연 그렇게 쉽게 될지 또 지켜봐야 되겠죠. 그러나 하방 경직도 그죠? 시장이 그렇게 흔들려도 추가로 하락하지 않고 좀 반등하려는 걸 보면요, 가격적인 메리트도 지금 나와 있는 그런 상황이다. 저는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자, BTS님 궁금한 종목 있으면 올려봐요. 종목 상담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셀트린 헬스케어도 오늘 추가 매수 의견 드렸습니다. 더 처지기보다는 한번 팡 하고 튀어 올라갈 가능성 좀 높아 보입니다. 셀트린 제약도 마찬가지입니다. 자, 코로나 항체 치료제 레키로나 우리나라, 파키스탄 그리고 인도네시아 긴급 사용 승인이 떨어졌는데요. 공매도를 때린 입장에서 과감하게 때릴 수 있을까요? 공매도를 때린 입장에서 과감하게 때릴 수 있을까? 왜? 갑자기 그죠? 인도네시아뿐만 아니라 어디 필리핀이나 말레이시아에서도 우리도 긴급 승인하겠다 해버리면 난리가 나는 거거든요. 그죠? 한 2개국에서 우리도 긴급 승인하겠다 해버리면 난리가 난다고요. 그렇기 때문에 공매도가 강하게 때리기 좀 부담스러울 겁니다. 그죠? 그렇게 소설 한번 써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될지 아니면 박살이 나는지 한번 비교적 셀트리온 삼행지에 대한 분석의 확률이 아주 높은 닥터 K는 그렇게 한번 예측해 보겠습니다. 셀트리온 삼행지 반등 가능한 구간이다. 다만 추후 상황이 이렇게 셀트리온 제약처럼 강하게 이렇게 반등이 좀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반등 넣기를 기대해 보는데요. 그죠? 셀트리온 제약이 그럴 가능성 가장 높아요. 탄력 있게 반등할 가능성. 자, 시젠 그죠? 돌파 이후에 나름 박스 그리고 있는데 지금 박스 하단에서 매수했는데요. 이틀 연속 좀 빠집니다. 그러나 진단 키트 또한 우리가 그죠? 변이 바이러스들도 계속 나오고 있는 바 한 번에 시젠을 또 팽시키기는 어려울 겁니다. 진단 키트 수요 또한 필요할 테니 오늘 조금 위협을 하고 있는데요. 추가 하락하면 별로 좋지 않은 상황으로 가는 거고요. 빨리 반등 이렇게 해내면 이런 구간들 보면요, 밑으로 추가 하락하겠어 하고 겁을 되게 먹을 수 있는 구간인데 강하게 반등도 나오거든요. 코로나 1700명대 지금 확진자 발생되지 않았겠습니까? 코로나 이슈는 아직까지 당분간 있을 수 있습니다. 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에다가 플러스 알파까지 해야 되겠다 이런 이야기도 나오고 있으니까요. 아직까지 실망하기는 이릅니다. 그죠? 반등 나오면 단기간 이것도 수익 적은 낼 수 있다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자, 두산중공업 오늘 좀 밀렸어요. 두산중공업이 좀 안 좋아지는 흐름으로 갑니다. 여기 저점을 확보하고 있습니다만 21 위로 이렇게 올라타야 되는데 밑에 무너지면요 이게 추가로 하락하겠소거든요. 자, 두산 퓨어셀도 오늘 좀 하락했습니다만 두산중공업보다는 좀 더 안정적인 그죠? 여기 조정받으면 관심 한번 가져볼 필요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두산중공업이 훨씬 많이 갔습니다만 차익 실현 물량 넣을 수 있는 그런 구간이니까요. 투자에 유의를 좀 하실 필요 있습니다. 자, 카카오 최근에 조정을 좀 받았는데요. 천천히 접근하자 그렇게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저는 여기 밑에 정도 12만원 와우 너무 많이 기다립니까? 그죠? 60일권에서는 한번 생각해 볼지 모르겠습니다. 13만 6천원권 여기 내려오면 한번 살지는 고려를 해봐야 되는데요. 너무 많이 올라왔습니다. 그러니까 한번 푹 하고 빠지면 그때 관심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렇다고 가지고 계신 분들 그죠? 한테 억하신 적 없어요. 빠지라고 기도하는 거 아닙니다. 그렇게 오해하시는 분 없으시겠죠. 자, 오늘 호텔신라도 4%대 상승. 자, 그리고 여행 관련주들
항공, 한진칼 이런 종목은 상승하는 그런 모습입니다. 자, 그럼 종목 상담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오위즈 홀딩스 단가 남겨 주십시오. 단가. 둘다 단가 남겨 주세요. 자, 네오위즈 홀딩스 그리고 옴니 시스템. 옴니 시스템. 아이, 오케이. 자, 네오위즈 홀딩스 3만 원. 자, 3만 원이 좀 애매한 가격대다. 일단 제 의견은 그렇게 제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왜냐면요, 여기 위에 이평선들이 지금 60일 이틀로 막고 있죠? 아까 삼성전자 이야기처럼 오히려 이렇게 올라타는 거 확인하고 가격을 더 주고 사서 추가 상승하는 거 노리는 게 조금 더 베스트 타이밍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 이해가 되십니까? 아, 그래. 이해가 돼. 1번. 아니야. 싸게 사면 더 좋은 거 아니야? 2번. 솔직하게 이야기해봐요. 괜찮습니다. 자, 그러나 여기 그죠? 강한 상승 이후에 지지받은 권력이긴 해요. 29,300원이니까 뭐 거의 3만원권. 여기 구간은 강력한 지지권은 맞아요. 3만원권은 지지권은 맞아요. 2번 모르겠다. 그럼 더 자세히 설명해 드려야 되겠죠. 그죠? 자, 지금 한 이야기는 좋은 이야기입니다. 지지권 인근이긴 맞다. 하지만 여기가 무너지면서 추세가 무너진 겁니다. 자, 어떻게 갔어야 더 좋다? 여기를 안 깨고요. 이렇게 계속 갔었어야 좋은데, 여기를 빵 무너뜨리면서 무너지면요. 추후 상승한다 해도 34,800원권. 러프하게 35,000원권은 초강력 저항일 가능성 높습니다. 초강력 저항. 자, 그런데, 자, 여기 보면 60일도 무너졌고, 20일도 지금 무너진 상황 아닙니까? 그러면 여기 위로 올라갈 때 저항을 자꾸 받는다 이겁니다. 그리고 거래도 말라 비틀어졌어요. 거래가 너무 없습니다. 그래서 강하게 좀 가기는 당장은 좀 힘들어 보인다. 일단 그렇게 판단 들어요. 네오위즈니까 게임 관련 맞죠? 그죠? 최근에 게임이 또뭐 그죠? 출렁출렁 하고 있지 않습니까? 게임 관련주들 가볍게 챙겨보죠. 자, NC소프트 비실비실 하락 추세. 카카오 게임 이거는 뭐 대박 날라갔고, 넷마블 박스권. 자, 펄 어비스는 양호. 근데 어저께 많이 흔들렸죠. W 게임즈 별로, 컴투스 별로, 넥슨 별로. 그러면 별로인 게 훨씬 많잖아요. 그래서 게임주가 썩 별로 좋지 않은 상황인데. 그죠? 네오위즈 홀딩스는 얼마나 힘을 낼진 잘 모르겠어요. 자, 댓글 올라오고 있으니까 쌍방향으로 하면 좋으니까요. 자, 29,150원 정도가 지지권이라 생각하긴 했다. 그걸 생각할 정도면 완전 초보는 아니신 것 같아요. 그죠? 자, 그거 좋은 거라 그렇게 말씀드렸어요. 그러면, 전략 확실하게 제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 29,000원 여기 있죠. 29,000원 밑으로 깨지면 좋지 않다. 일단 그렇게 생각하시고 비중을 줄이는 게 낫지 않나 그렇게 생각하고요. 올라타죠. 여기 저항권 32,000원권 여기를 강하게 빵 뚫고 올라가면요. 35,000원 정도 여기를 또 뛰어 넘어가면요. 상당히 또 양호해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관건은 여기 32,000원권의 저항 이평선 저항을 얼마나 강하게 뚫느냐에 따라서 추가 상승이 얼마나 강하게 가느냐. 그거, 판가름 난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최근에 외국인 많이 던지고 기관 별로 관심도 없어요. 그건 또 별로 안 좋습니다. 기관, 외국인 별로 관심 없고 거래 말라 비틀어진 건또 별로다. 이렇게 강하게 치고 올라가면 더 홀딩. 그죠? 36,000원까지 홀딩. 그렇지 않고 여기서 자꾸 저항받는 것 같으면 여기도 상당한 저항권이거든요.
적당히 좀 차익 실현했다가 내려오면 다시 여기를 완전 돌려내는 우상향 초입이니까 비중 줄였던 부분은 여기에서 지지권에서 20일 올라타는 이런 지지권에서 양봉 나올 때 다시 매수. 사고 팔고 가능. 그죠? 그러나 밑으로 처지면 별로 좋지 않다. 비중 축소 의견입니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아유, 아주 친절하게. 그죠? 아유. 미드님, 장 올랐다고 그런 거 아닙니다. 마음을 좀 풀어야 또 좋은 거고, 오늘 다른 기분 좋은 일이 좀 있어서 그렇습니다. 옴니 시스템 속으로. 야, 장 오르니까 해. 그리고 장 빠지면 막 신경질 부리고 그러는 거 아니냐? 아, 그렇게 생각하지 마십시오. 그런 사람 아니에요. 제발에 질려서 그런가? 옴니 시스템 얼마예요? 3,300원. 와. 기본이 좀 닦였다는 이야기는 취소하도록 하겠습니다. 그쵸? 장난하는 거 아니고요. 3,300원에 따라 들어가시면 어떻게 해요? 3,300원에. 언제 사셨습니까? 이날 사가지고 올라간 거 토해내도 잘못했고요. 오늘 샀다 해도 잘못된 겁니다. 꼬꾸라지는 거거든요. 꼬꾸라지는 겁니다. 그죠? 대박 올랐다가 매도 시그널입니다. 매도 시그널. 빨간 옷, 상승을 기원하는 강력한 상승입니다. 아무 때나 안 입어, 요 파리. You know? 그죠? 이건 매도 시그널이에요. 매도 시그널. 강하게 올랐고 장대 음봉 떨어지는, 그죠? 5일선 이탈한 장대 음봉이면요, 매도 시그널. 게다가 급등으로 인해서 볼린저 밴드도 삐져나왔죠. 매도 시그널. 그러한 내용들은요, 닥터K 주식 기초 강의에 다 나와있고 필살기 강의로 여러분들께 무료로 다 오픈해놨으니까요. 혹시 몰랐다면 오늘 방송 마치고 한번 공부해보시기 바랍니다. 여기 가면 다 있어요. 최신 동영상. 그죠? 자, 20일 5일 이평선 이탈 장대 음봉 매도 맞죠? 목표치 달성 이후 그리고 볼린저 밴드 이탈한 매도. 자, 맞는가 안 맞는가 봅시다. 5일선 이탈 장대 음봉이니까 매도. 올린즈 밴드 삐져나왔으니까 매도입니다. 그죠? 언제 샀어요? 남겨보십시오. 최근에 일주일 이내 샀으면 정말 잘못된 겁니다. 왜? 여기 올라간 거 토해낸 것도 잘못했고요. 반복합니다만 빠져가지고 조정받을 가능성이 훨씬 높아요. 그죠? 여기까지 이격이 크잖아요. 그죠?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전력 문제는 아무래도 계속 부각될 것 같죠. 왜냐하면 너무 더우니까. 그죠? 그래서 뭐 화력 발전기 두 기도 긴급 가동, 원전 세 기도 긴급 가동한다니 그런 것 때문에 이슈 때문에 올라온 거거든요. 그러나 그러한 이슈 때문에 올라왔던 종목들 대박 빠졌어 오늘. 그죠? 파세코 8% 빠지고요. 신일전자 크게 빠져. 다 같이 빠지잖아. 그죠? 닥터케이는 어떻게 하려고 하고 있는 줄 알아요? 여기 내려오면 죽으려고 딱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죠? 파세코 이런 거 못 잡았기 때문에 이리 내려오면 죽는다고요. 근데 내려올 확률이 훨씬 높거든요. 그럼 못 견디잖아요. 하락폭이 너무 크니까. 그러면 엉뚱한 그죠? 엉뚱하게 막 물려가지고 다시 반등해서 올라오면 다행인데 그러지 못하고 막 탄력 떨어져서 비실비실대면서 물려가면 좋지 않은 겁니다. 게다가 3,000원짜리 아닙니까? 가벼워요. 되게 가볍기 때문에 잘 빠질 수도 있습니다. 그죠? 그래서 추가 하락하면 손실폭 제법 클 것 같고요. 자, 이걸 매도해라고 이야기를 하긴 해야 되겠는데. 그죠? 비중의 몇 퍼센트 매수했습니까? 그리고 현금 비중 얼마 있는지 알려줘봐요. 이거 너무 자세하게 설명해준다. 진짜 이렇게 해준 사람 없어요. 그죠? 내일같이 내가 물린 것처럼. 그죠? 뭐 많이는 안 물렸네요. 그죠? 많이는 안 물렸는데 추가 하락할 가능성도 상당히 있으니까 걱정되는 거 아닙니까? 30%.
자금은 더 있다 이거죠. 30% 샀는데 자금이 4천 남았다 이겁니까? 아, 30% 샀으면 더 사기가 부담되는 거거든요. 만약에 2,800원대 내려오면 5,500원 깨지는 거 아닙니까? 500원이면 한 15% 이상 깨지는 거잖아요. 그죠? 맞죠? 자, 올라가면 뭐 더할 나위 없이 땡큐. 두 가지 전략 제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올라가면 더할 나위 없이 땡큐고 적당히 차익 실현하십시오. 올라가서 밀리기 시작하면 적당히 차익 실현 슬슬 해나가시고요. 잘 가도 이거 박스권 정도지 이거 뿡 뚫고 올라가긴 힘들 겁니다. 뭐처럼 두산중공업처럼 좀 이따 보여드릴게요. 그런 전망들이 되게 잘 맞아요. BTS님 그런 것 같아서 방송 본다 1번 눌러 예이야. 그런 전망들이 앞으로 일어날 전망들을 비교적 잘 맞춰요. 그렇게 되면 올라가면 욕심 부리지 말고 적당히 챙기고요. 빠지죠. 빠지면 최고 안 좋은 상황은 한 3,000원권부터 2,800원까지도 빠질 수 있습니다. 근데 한 번에는 안 죽을 가능성 높아요. 리바운드 한번 나올 수 있습니다. 뭐처럼 두산중공업처럼 좀 더 보여드려요. 그러면 10% 정도는 내가 감내했다 칩시다. 그 안에서 두 가지입니다. 처지면요 일부 줄이고 난 다음에 재반등 구간에서 줄였던 물량 엔드 조금 더 추가 해가지고 반등할 때 빠져나오는 방법 하나, 아니면 아 몰라 30%인데 좀 버텨가지고 3,000원 인근에서 반등 넣을 때 추가하면 너무 비중이 높아지잖아. 그렇게 해서 적당히 빠져나오는 방법 세 가지 제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좋은 거는요 많이 빠질 수 있습니다. 이게 강하게 가벼운 종목이 강하게 갔기 때문에 빠질 때 5% 7% 막 빠질 수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가장 권유하는 거는 만약에 처지면 비중 줄였다가 다시 사놓는 전략. 이봐 6.7% 빠지잖아. 뿡 빠지지 말라는 법 없거든요. 그죠? 비중 축소했다가 리바운드 넣을 때 그 물량 에다가 조금 더 엎어가지고 사면요 단가 낮아지거든요. 반등하면 앞에 손절했던 거에다가 조금 수익이 날지 아니면 손절폭 조금 만에 해낼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이 있어요. 그렇게 참고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두산중공업의 케이스가 비교적 비슷합니다. 보여드릴게요. 와 알차다 방송. 그죠? 이렇게 강하게 올라간 놈은 까지면, 그죠? 21인근까지는 빠진다니까요. 그죠? 그리고 반등은 한번 나옵니다. 이야기라는 거예요. 그죠? 지금은 이 상황이거든요. 와, 이래가지고 간들간들한 그리고 있는데, 한 번 더 빠지면 어떻게 될까? 더 빠져, 진짜로, 이렇게. 그리고 21이 좀 올라오니까, 그죠? 반등하는 거거든요. 그러나, 이게 한 번에 강하게 다시 전고점까지 가기 힘들다니까요. 한 번 달리기 꺾이고 나면요. 지금 안 좋은 쪽으로 가고 있잖아. 여기 무너지면 더 빠지거든요. 두산중공업 여기 밑으로 더 내려오면 이제 삽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되시죠? 전략 아주 자세하게 말씀드렸을 겁니다. 자, 한수연님도 가지고 계신다면 단가 남겨보십시오. 종목 상담으로 바로 넘어갔네요. 그죠? 만도. 자, 한원 시스템 만도 둘 다 자동차 부품 계통이죠. 만도도 상당히 탄력 있게 가다가 분할한다 이런 소식 나왔죠. 사업 분할. 그렇죠? 현대 위아가 그렇습니까? 만도가 그렇습니까? 헷갈려요, 저도. 안도가 분할 맞네요. 그죠? 워낙 데이터 입력이 많아서 그렇습니다. 자, 그렇다면 그게 그죠? 악재로 지금 받아들인 것 같아요. 시장이 만도가 진짜 탄력 좋았거든요. 근데 자율주행하고 나눠버리겠다 딱 그러니까 김이 빠지는 거 아닙니까? 그죠? 그러한 종목들 뭐 있다? LG화학도 분할하겠다. 김 빠져가 안 가요. SK이노베이션도 분할할까? 맛이 가고 있습니다. 그런 표현이 좀 그렇습니까? 그러니까 잘 나가는 거 이제 제끼겠다 이러니까 반으로 나뉘지니까 시장은 좀 실망한 것 같거든요.
보는 사람 작죠? 이렇게 끝내주는 방송을, 그죠? 15명 보고 있습니다, 그죠? 그러니까 제가 하고 싶겠냐고, 지수님. 그죠? 만도, 가지고 계시면 62,400원. 자, 마찬가지로 저점은 어느 정도 확보하는 것 같으니까 샀다고 판단 드는데요. 위에 일단 누르고 있습니다. 똑같아요. 관점은 똑같습니다. 삼성전자의 관점이나 만도의 관점이 똑같아요. 지금 삼성전자 하라고 하던가요? 달력 떨어져 있으면 가지 마라 그러죠. 언제 한다? 실제로 닥터케인 여기서 또 매매했어요. 올라타고 나면 오히려 가격을 더 주더라도 여기서 탄력 있게 갈 가능성이 높지. 어떻게? 여기에서 이렇게 탄력 있게 갈 가능성이 더 높고, 그죠? 여기에서 이렇게 갈 가능성이 더 낮아요. 왜? 저항이 있기 때문에. 여기 저항이에요, 저항. 이해가 된다. 7번 눌러, 예야. 아시겠습니까? 그러니까, 아, 좀 다르죠. 보통 좀 경험 작은 사람들하고. 저는 경험치가 쌓여서 그런 겁니다. 아, 여기 이렇게 이평선 밑에 있을 땐 질질질질거리면서 못 가는데, 딱 올라타면 잘 가더라 싶으니까 이런 구간에서만 사라고 난리 치잖아요. 그죠? 그죠? 자, 그러한 종목들, 그러면 예시를 들어 볼게요. LG전자 이런 데 사라 그러잖아. 그죠? 또 사라 그랬거든요. 사고 팔고. 어디 위에 있다? 여기에선 사라 소리 안 해. 왜? 아직까지 쳐져 있거든요. 올라 탁 타면요. 사라고 그럽니다. 이렇게 올라타면. 그죠? 이게 훨씬 잘갈 겁니다. 그죠? 훨씬 잘 갑니다. 왜? 차트가 그냥 빨간 거, 파란 거, 이평선이 그냥 줄 아닙니다. 뭐다? 지지와 저항입니다. 지지와 저항. 뭐? 여기 구간에서는요, 여기 위에 있는 애들이 다 물려있는 구간입니다. 그러니까 올라오면 쫙 매물 압박을 쫙 받는 겁니다. 그래서 잘못 넘어가요. 그런데 역설적으로 이렇게 넘어갈 때는요, 여기 밑에 있을 때보다 넘어갈 때는 뭔가 좋은 게 있으니까 넘어갈 거 아닙니까? 뭐? 이제 마그나와 합작사 7월달에 출범했죠. 그러한 전장 사업에 대한 기대감, 이런 게 이제 스물스물 나오고 기관에 막 사들어오는 거 보이거든요. 그러면서 뚫고 올라오니까 사라 그런 겁니다. 그러면서 이게 더잘갈 거예요, 아마. 삼성전자 이런 것보다. 그래서 앞으로는 이렇게 틀어막혀 있을 때 말고요. 이렇게 올라탔을 때 가격을 더 주더라도 그때 관심 가져보시라. 그렇게 첫 번째 큰 맥락의 조언 드립니다. 그게 훨씬 좋아요. 자, 만도 마찬가지. 이렇게 올라타야 됩니다. 이렇게 올라타야 그 다음 상황을 논할 수 있고 추가로 강하게 갈 가능성 높은데 좀 쉽게 가기는 조금 애로 있지 않을까. 펭구 유혹하는님 5,000원 감사드립니다. 아니, 눈이 너무 나빠. 큰일이에요, 미드님. 이렇게 볼 수도 없고, 참. 그쵸? 죄송합니다. 목이 되게 안 좋네요. 왜냐면요, 새벽이고 없어요. 그죠? 미국 시장도 체크해야 되고, 잠도 잘못 자고 그러다 보니까 좀 컨디션이 그렇습니다. 예쁘게 봐주시고요. 자, 그렇다면, 관건은요, 앞에 말씀드렸던 것과 비슷합니다. 여기, 65,000원권, 여기 강력한 저항인데, 여기를 땅! 강하게 뛰어넘으면요, 7만 이상도 한번 노려볼 수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지 못하고 자꾸 빌빌빌빌 되면요, 조금 더 시간이 필요할 것 같다. 그러나, 본인 단가를 크게 훼손하지는 않지 않을까. 왜냐하면 시장이, 저는 앞으로 조금 더 좋아질 거라고 보거든요. 이유는요, 어저께까지만 해도 그런 이야기 잘안 했는데, 오늘은 그냥 과감하게 그렇게 한번 질러보도록 하겠습니다. 왜 어제와 오늘 상으로 저는 그런 조금 더 상승 방향으로 더 가능성을 높게 봅니다. 왜? 어저께는 별로 빠질 일도 없었어. 그런데 죽으라고 팼거든요. 왜? 미국 올랐다고 개인이 선물 사면 가지 마라고 죽인다 그랬습니까? 더 간다 그랬습니까? 경자님. 그죠? 개인이 집 샀거든요, 선물. 죽인다 그래서 죽으라고 안 갔죠. 오늘 18,000 계약 땡깁니다. 이거는 18,000 계약 너무 많이 땡겼어요. 그러면 어저께 죽으라고 일부러 선물 때문에 이런 파생 포지션 때문에 그죠? 죽이려고 그랬다면 페이크라면요. 오늘 이후로 더 강하게 갈 가능성 높다.
미국만 초안치면요. 여기 신고가 깨고 추가 상승할 가능성 높지 않겠느냐. 과감하게 말씀드려보겠습니다. 저는 과감하게 제 의견 말씀드려요. 흘리면 어쩔 수 없고요. 미국 선물 반등합니다. 장대 양봉 빵빵. 그죠? 매우 양호해졌습니다. 이 이틀 깨질 때는요. 아무랬는데요. 그거 다 들어올렸습니다. 그러면 미국 저렇게 가는 상황. 중국도요. 3일 동안 강세 보입니다. 그죠? 여기서 딱 올라와요. 밑으로 추가로 까지기보다는 추가 상승할 수 있는 모양이 훨씬 더 양호한 모양으로 갔거든요. 그렇다면 닥터케이는 하방향보다는 쫄기보다는 윗방향이다. 일단 그렇게 생각합니다. 설득력 있나요? 그렇다면 그래도 초강세 보였고 좀 실망감이 있을지 몰라도 밑으로 대박 깨지는 않지 않겠느냐. 시장 그렇게 흔들려도 그죠? 6만원대는 지키니까 6만원 이탈 안 하면 보유 가능. 강하게 여기 위로 6만 6천원 위로 뚫고 올라가면 좀 더 끌고 가는 거 가능. 그렇게 의견 제시합니다. 최근에 기관은 좀 사들어오네. 수급도 뭐 적당하네요. 외국인이 많이 팔아서 그렇지. 자, 만도까지 말씀드렸고, 아, 너무 자세하게 하니까 시간이 막 길어지는데? 배고픈데? 왜냐면요, 오늘 왜 웃는가 하면 몇 달 동안 말 한마디 안 썼던 사람과 화해를 해서 기분이 좋아서 그렇습니다. 아시겠습니까? 닥터케이는 일희일비하는 사람 아니에요. 그죠? 뭐 주식 올랐다고 웃고 빠졌다고 우중충하게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되게 기분 좋아요. 자, 한온 시스템. 동준님 반갑습니다. 아, LG전자 16만원 있으면요 더 들어가시면 되고요. 자, LG전자 좀 전에 말씀드렸는데 조금만 더 자세히 설명드리면요, 슈퍼챗도 5천원이나 쏘셨는데 좀 더 자세하게 말씀드려야죠. 이거 상승할 가능성 더 높아 보입니다. 오늘도 사라 그랬습니다. 그죠? 16만원대 여러분들께 추천해드렸고 방송 듣고 샀는지 모르겠네요. 딱 가격대가 그 가격대인데 방송 듣고 샀다. 이번엔 3번 눌러 예야. 그죠? 여기 17만원 돌파하면요 시장 양호하게 신고가 가면 이거 19만원도 한번 노려보겠다 그런 생각 갖고 있습니다. 그 이전에 17만 6천원에서도 한번 저항을 받을 수 있겠습니다. 여기서 무너진 자리니까요. 이러한 직전 고점들 첫 번째 걸림돌입니다. 저항 첫 번째 걸림돌입니다. 여기를 빵 뚫으면 강하게 이렇게 강하게 뚫으면 뚫을수록 19만원까지 강하게 간다. 여기 밑으로 처지면요 별로 안 좋겠습니다만 처질 확률 매우 떨어진다. 여기 얼마입니까? 15만 5천원입니까? 여기 이탈 강하게 하면요 비중 축소. 근데 아마 양호하게 가지 싶어요. 자, 지수님은 삼전 가격 얼만데요? 강의하다가 못 봤어요. 요 렉이 삼전을 얼마에 갖고 계신지 모르는데 손절하긴 또 좀 그래요. 그죠? 삼전은 조금 버텨볼 만한데 단가 남겨봐요. 얼마인지. 8만 1000원. 그러면 들고 가요. 오늘 갑자기 푹 하고 갈 수도 있어요. 8만 1000원이 뭐 얼마 차이도 안 나잖아. 야, 그러면 지수님이 초보 아닌 것 같은데요. 왜? 야, 삼성전자 내 2000원 손절하고 1000원이네. 내 삼성전자 1000원 손절하고 LG전자 더 강하게 가면 뭐 4% 5% 더 갈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이거 먹으러 갈까? 이야기잖아요. 와, 그런 것 같으면 초보 아닌 것 같아요. 그죠? 돈 없으니까 저거 손절하고 이걸로 갈아탈까 이 말 아닙니까? 그죠? 돈 있는데 뭐하러 그러겠습니까? 그죠? 아, 이런 부분은 이제 말 잘해야 돼. 그죠? 한숨 돌리잖아. 뭐 한 3분의 1 정도는 그렇게 가능. 그죠? 왜? 거칠금 1000원 손절해봤자 1.몇% 아닙니까? 근데 이 LG전자가 4% 5% 가면 그 손절한 거 아깝지 않은 거거든요. 일부 가능 의견 제시하겠습니다. 그죠? 자,
붉은 티 입은 날 강하게 상승할 확률 85% 이상인 것 같아요. 자, 오이 솔루션 쿠콘. 와, 잠깐만, 이쪽을 이렇게 눌렀네. 한꺼번에 세 개나 하면 좀 그렇는데 간단하게 짚어만 드릴게요. 일단 자, 오이솔루션은 추세 무너져 있으니까 별로겠죠. 여기를 얼마나 강하게 돌파하느냐가 중요하고, 여기 돌파해도 4만 5천 원권 저항받을 겁니다. 한 번에 못 넘어갈 겁니다. 아마 왔다 갔다 해야 될것 같고, 이것도 다뭐 5G나 이런 쪽하고 관련되어 있는 부분들 아닙니까? 그죠? 저 휴대폰하고 이런 쪽. 그래서 여기 막안 쳐지면 조금 더 버텨볼 만하다. 그래도 올라가도 초강세 보이긴 좀 힘들지 않겠느냐. 좀 왔다 갔다 시간을 많이 끌것 같다. 그럼 답 나왔죠? 여기 상단에서 잘 대응하시고 밑으로 쳐질 때는 별로 안 좋은 국면으로 가니까 저쪽에서는 비중을 축소하시길 권유드립니다. 쿠콘. 그렇게 말씀드리면 다 이해됐을 걸로 생각합니다. 쿠콘 별로 안 좋습니다, 일단. 왜? 20일 무너지면 안 되는데 무너졌습니다. 오늘 시장 강세 보이는데도 못 올라가고 빠집니다. 왜? 여기가 무너지면 안 되는 자리니까 그렇거든요. 추가 하락. 그리고 신규 상장 주입니다. 신규 상장주는 닥터케이는 그죠? 별로 선호를 안 합니다. 저 기준이에요. 저 그게 맞다 안 맞다 아닙니다. 저 기준입니다. 왜? 지나간 궤적이 별로 없어요. 지나간 궤적이. 닥터케이는 이 지나간 궤적을 보고 주가 흐름을 판단을 많이 하거든요. 그렇다면 추가 하락한다면요, 6만 1천원권, 6만 2천원이라 봐야 되겠네요. 여긴 반드시 지켜야 돼요. 그리고 여기는 좀 지키지 않을까? 왜냐면 여기서 강하게 돌파한 지점이니까, 여기 저항을 돌파를 강하게 하고 밀렸다가도 다시 간 지점이니까 6만 2천원권 정도까지는 안 지키지 않을까? 추가로 하락하면 비중을 좀 줄였다가 6만 1천원까지 가면 벌써 제법 빠지잖아. 5천원이 빠지니까. 그죠? 6만 2천원 여기 권에서 만약에 반등하면 비중 줄였던 거 한번 재매수해서 좀 그렇게 할 수도 있는 전략을 하나는 제시하겠고요. 강하게 밀리면 별로 안 좋으니까 손절하는 게 어떤가. 그것에 조금 더 초점을 맞추도록 하겠습니다. 좋아지려면요, 여기 7만원권, 여기를 강하게 뛰어넘어야 됩니다. 이렇게. 밀렸다가 강하게 이렇게 뛰어넘어야 돼요. 20일. 그렇게 되는지 여부 챙겨보십시오. 지인과 하회. 맞아요. 한석달 동안 말 한마디를 안한 사이인데 오늘 화해했습니다. 그러니까 기분 좋죠. 처음 왔다. 뭘 떨어지면 더 사요. 중간에 끊겨가지고요. 끊긴 게 아니라 댓글이 너무 너무 많이 올라가지고 연결이 안 됩니다. LG 전자 떨어지면 더 살까요? 이 말이에요. 빨리 남겨봐요. 보고 눈으로 보고 있을 테니까 LG전자 떨어지면 더 추가할까요? 이 말이었다. 아니면 더 정확하게 이야기해줘요. LG 안 떨어질지도 몰라요. 그러니까 적당히 추가 가능. 적당히 추가 가능. 다 올라탔어요. 여기 다 올라탔습니다. 떨어지면 땡큐하고 사면 되고요. 여기. 그죠? 자, 서서히 닥터K화 돼가고 있는 미드님이, 그죠? 샀다가 낼름 팔았는데 또 다시 사 들어갔잖아. 그죠? 성공! I'm Dr. K요! 미드님! 그죠? 성공!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냥 물렸건 아니면 중장기라고 쭉 들어왔으면 여기 상단 기준으로는 아직도 못 올라왔잖아. 닥터캔 사고 팔고 몇 번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한 내용들 확인하시려면요,
여기 보시면 다 있어요. 수익 공개. 팀K 수익 공개 가시면요. 여기 있습니다. LG전자 뭐 등등등등 여기 다 있어요. 그죠? 농심 안 던졌으면 많이 토해냈거든요. 그죠? 자, 농심 10% 임금 수익. 삼성전기 괜찮다 하니까. 그죠? 단타 우리 선수가 들어가 3.5% 잽싸게 챙겨 먹고 나옵니다. 앞에 신자가 뭐다? 신라면 아니고요. 신용입니다. 그러니까 그냥 3%고 뭐고 올라가면 챙겨버립니다. 흔들리면요. 탁트케이 화태가 하고 있는 거죠. 그죠? 그거 자신감 없으면 못하는 거거든요. 앞에 이거 뭐다? 이거 이런 표시 있는 거다 뭐다? 신용이거든요. 그러니까 챙겨버립니다. YG 플러스 22% 수익. 와우. 며칠 걸리도 안 했어요. 안 왔습니다. 24% 수익. YG 플러스. 그죠? 효성중공업 10% 먹고, 자, 나중에 천천히 챙겨보고요. 먹고, 던지니까 어떻게 된다? 빠져. 자, 효성중공업. 자, 먹고, 던지니까 빠져. 다시 사. 또 올라가네. 그죠? 여기서 안 던졌으면 그냥 먹은 거 토해냈는데 10% 챙겨먹고 다시 들어가 또 올라갑니다. 왔다 갔다 하는 거다 먹어버려요. 그죠? 추가로 올라가는 거좀 아쉬운 부분도 있습니다만, 그건 내거 아니에요. 그리고 왜 던졌다? 시장이 막 흔들흔들거리고 난리가 나니까 던져버립니다. 그죠? 자, 추가로 더 올라가서 좀 아쉽다 했는 YG 플러스 뭐 며칠 많이 갔습니까? 던진 가격대 딱 왔네. 던진 가격대. 덜렁 어저께 샀죠? 추가 하락합니다. 추가 하락. 그죠? 가지고 있는 사람 오늘 매도 시그널. 복습 한번더 할까요? 뭐? 5일선 이탈한 장대 음봉은 뭐다? 5일선 이탈 장대 음봉은 뭐다? 매도 시그널. 근데 가지고 있는 사람 중장기 해야지 하고 가만 들고 있으면 더 토해냅니다. 아시겠죠? 자, 이렇게 괜찮은 방송이 17명 보고 있으면 여러분들 안타깝다 생각하시면요. 공유 좀 날려주십시오. 와, 그래야 야간 방송이고, 그죠? 종목 상담 방송이고 더 많이 할수 있습니다. 힘이 나서. 그죠? 50조에 나오고 하면 힘이 나가 할수 있겠습니까? 사람인데 저도. 그죠? 이렇게 공유해 주시고, 여러분들이 홍보대사 돼 주시면요. 곱하기 10배로 보답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맹구님이 또 2,000원 더 후원해 주셨습니다. 고맙습니다. 왔다 갔다 하는 거 먹고 싶은데 홀딩하다 마이너스다. 그게 그렇게 쉽지 않습니다. 왔다 갔다 말이 쉽지. 올라가 팔고 나면 내려오면 사고 이게 말이 쉽지. 자신만의 확실한 기준이 딱 완성이 안 돼서 못합니다. 여기 어떻게 했다? 올라탄 거 확인. 눌려주니까 매수. 여기 20%까지 플러스. 난 상황에서 처지는 거 보고 챙겨. 플러스 16%. 챙기니까 대박 빠져. 여기 다시 매수. 5% 또 수익. 던져. 사니까 또그 다음날 5% 올라갔어. 이건 안 챙겼어. 더 갈까 싶어서. 그리고 좀 주춤하고 있습니다. 추가 매수 했고 하니까 한번 반등하면요. 또 플러스입니다. 그럼 토탈 몇 프로입니까? 가만 중장기 한다고 들고 있으면 먹은 거 신나게 까먹고 뭐한 6, 7% 수익입니까? 그죠? XX 했지 않겠습니까? 20%까지 갔었는데 1억 투자하고 있어가지고 한 2천만 원 플러스였는데 아 700만 원밖에 못 벌고 있어. 이러면 벌은 거 아닙니까? 그런데 내 머리 뭘로 기억한다? 마이너스 2천만 원 생각한다니까요. 벌었다가 토해내는 게 훨씬 더 심리적인 데미지가 큽니다. 그런 것 같다. 3번 눌러 예이야. 그래요. 먹은 거 토해내면요. 심리적인 데미지 훨씬 큽니다. 나중에 마이너스 나고 파는 경우 허다합니다. 왜? 내 본전은 1억인데 여기 먹었던 2천만 원까지 생각해가 1억 2천으로 내 본전을 머리가 인식합니다. 와, 그랬던 것 같아. 그랬던 것 같아? 맞아요. 닥터K가 옛날에 2억으로, 그죠? 매매할 때 1억이 됐다가, 그거는 파생해서 그래요, 파생. ELW 뭐 이런 거 해서 그래요. 4억으로 갔습니다, 한달 만에. 그러면 얼마 벌었습니까? 2억 벌었죠? 그죠? 근데 토해냈어, 1억. 그럼 3억이면 벌었습니까? 잃었습니까? 1억 벌었어. 근데 내 머리는 뭐 어떻게 생각한다? 4억을 본전으로 생각한다니까. 에이, 진짜 씨, 1억 토해내가지고. 우중충하게 해가지고.
그죠? 부산대 앞에 가서 20만 원짜리 옷 하나 사고 온 기억이 있습니다. 나중에 이거 다 없어졌어요. 나중에 다 삽질 열라 해가지고요. 돈 다 잃었습니다. 나중에. 그죠? 올라갔을 때 수익 잘 챙기는 것도 상당히 중요해요. 욕심 안 부리고. 그죠? 그러한 수많은 트레이딩 경험, 수많은 경험들이 쌓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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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좀 쌓여야 내가 원하는 대로 매매가 내 손이 내 마음대로 움직여요. 내 손이 내 마음대로 안 움직인다니까요. 팔아야 된다는 거 알아요. 이런 자리에서 팔아야 된다는 거 알아요. 근데 고점 대비해가지고 한 10% 토해냈거든. 손이 안 나가. 아, 그죠? 아, 손 안 나간다니까요. 정확하죠? 왜냐하면 닥터케인 지금도 트레이딩하고 있고 실전 투자대의 입상자입니다. 그냥 여러분들께 헐렁하게 말씀드리는 사람이 아니고 실전 투자대 입상자이기 때문에, 그죠? 누구보다 그런 심리 잘 알고 있습니다. 그죠? 자, 좀 더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댓글. 그거 되면요. 욕심버리는 거 있죠? 그거 되면요. 한 절반 이상 됐다 봐도 무방합니다. 종목 상담 뭐 더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지금 내용 상당히 중요합니다. 오늘도 강의 너무 좋네. 46분짜리. 그죠? 자, 여러분들 기법 몰라가지고 주식 못할 것 같죠? 천만의 말씀입니다. 나 기법을 몰라 하신다면 다시 한 번 더 리바이벌 합니다만 여기 안에 있는 거 그러면 봐요. 딴 것도 아니야. 여기 한 10개 있는데요. 10개 좀 넘겠네. 그죠? 이거 달달달달달 외웠는데 잘 안되죠? 저한테 이야기하세요. 안될 리가 없습니다. 뭐 초특급 비기라서 그런 거 아니에요. 이 기준이라도 제대로 지키면 되게 돼 있습니다. 되게 돼 있어요. 근데 공짜로 다 오픈해놨어. 봐라고. 그죠? 56조에가 웬 말입니까? 56조에. 그죠? 그러니까 화나는 겁니다. 저 입장에서는. 그리고 공부 더 하겠다. 주식 투자의 정석, 주식 기초 강의, 이거 사전과 똑같아요. 235회짜리 여기 안에 들어가면 웬만한 거 다 했습니다. 그죠? 그렇게 공부 한번 해보십시오. 그러고 난 다음에, 그죠? 안 되면 이야기를 해보세요. 왜 안 되는지. 다 기준을 알고 있는데 그 기준을 안 지켰기 때문에 안 되는 겁니다. 그죠? 20일 기법 하나만 해도, 그죠? 됩니다. 21기법 하나만 해도 돼요. 자, 뭐 시장도 오늘 양호했고 오늘 또 재밌게 방송해봤습니다. 자, 우리 동주님은 갖고 있는 종목이나 혹시 궁금한 거 있으면 올려봐요. 우리 또 우리 같은 시민인데. 그죠? 자, 올리기 전까지 그러면 하나만 말씀드려보겠습니다. 자, 기본적 분석과 기술적 분석 이야기 중에 닥터케이는 기술적 분석을 더 선호합니다. 왜? 기본적 분석은요. 기준이 명확하지 않아요. 그죠? 뭐 예시를 몇 개 한번 들어볼게요. 자, 현 한국 조선의 양은 적자 8천억 전환했다 했습니다. 그죠? 어저께. 그런데 올라가네. 적자 전환했다고 발표하면 기본적으로 봤을 때는 안 좋은 거 아닙니까? 빠져야지. 대략 올라갔고요. 오늘 LG생활건강 보고 XX 했습니다. 왜? 실적 좋게 나왔거든요. 4%인 거는 때리 밀어버립니다. 이러면 기본적 분석을 여러분들 신뢰할 수 있습니까? 그죠? 중국이나 이런 쪽에 후 판매 좋고 해가지고 이거 대박 갔거든요. 그럼 이렇게 빠지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실적이 선반영돼서 라는
귀신 씨나락 까먹는 소리로 대변을 하는데요. 그래서 인정 못하겠다 이겁니다. 그죠? 이런 경우 허다해요. 실적 발표 양호하게 나고 난 다음에 박살내는 경우 허다하거든요. 이거 보면서 오늘도 씁쓸함을 금치 못했습니다. 속으로 XX 이러면서 그죠? 이야. 자, 그러면요, 이러한 상황에서는 예를 들면 이렇게 크게 밀리고 하면 비중을 줄여야 되는 게 맞는 거거든요. 그런데 그런 것들이 좀 잘 안 된다 이거죠. 벌써 여기가 무너지면서 초강세 무너지는 거거든요. 여기 20일 깨지면서 그런 부분들 자 아까 이야기했으니까 미드님이 5,000원 후원해 주셨습니다. 고맙습니다. 20일 기법 이야기했는데요. 여기 한번 이야기 해보자면 20일 올라타면 사고 이탈하면 던지는 거 하나만 해도 수익이 나는지 안 나는지 여기만 봐도 돼요. 횡보 구간의 쥐약이거든요. 자 그래도 다 지켰다 칩시다. 내지는 우상향 다 틀어내는 구간에서 그죠? 사라고 하니 이런 구간 정도 샀다 치면 여기가 깨지면 매도 시그널이거든요. 그죠? 자 그리고 여기 중간에 어중간할 때 하면 되겠습니까? 어중간 하거든요. 이렇게 이평선 왔다 갔다 할 겁니다. 이렇게 크게 무너지면 한 번에 세게는 가기 힘들 거예요. 다시 올라탈 때까지 좀 기다리고 해야 되는 시점이고 20일 기법이 그죠? 상당히 유용합니다. 그리고 우상향하는 종목 해라. 그죠? 의외로 이렇게 160만원짜리 이런 걸 잘 개인이 못 사요. 그러니까 더 잘 갈 수도 있는 부분도 있어요. 여기가 완벽한 포인트입니다. 여기가. 자. 동주님 별로 궁금한 거 없으신 것 같으니까 그럼 마무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뒤늦게 따라가는 것도 욕심이거든요. 그죠? 저 손가락만 빨고 있습니다. 카카오 게임즈. 와, 잘 가네. 이렇게 하면서. 그죠? 왜? 제 기준에 안 맞아요. 이거 상장인 지 얼마 안 됐거든요. 저는 기준이 그러니까 확실해요. 여기 정도, 그러니까 이렇게 돌아서고 하면 이런 구간에 다 관심 있거든. 관심 가져도 될 만한 구간이거든요. 근데 상장인 지 얼마 안 돼. 그러니까 이게 뭐 어떻게 될지 제 기준에는 안 맞는 겁니다. 그래서 패스하는 거거든요. 괜찮긴 괜찮은데 이러면서 그리고 올라갑니다. 그냥 올라가 버립니다. 그래서 모든 종목 다 먹을 수는 없는 거거든요. 좀 아쉽긴 아쉽습니다. 이런 구간에는 적어도 좀 살 수 있는 구간인데 확실하게 다져놨고 갈 수 있는데 저런 모습 보였던 게 하이브도 저런 모습 많이 보였습니다. 하이브도 그죠? 자 올라타고 하면 뭐 그죠? 이런데 올라타고 하면 아, 괜찮은데 아니 상장인지 너무 얼마 안 됐어. 그죠? 그러니까 제 기준이 안 맞았던 겁니다. 그죠? 그런데 YG 플러스 이런 건 때려버리지 않습니까? 이런데 그죠? 자 엔터주 반드시 편입해야 된다. 강조합니다. 엔터가 날개를 달 가능성 상당히 있습니다. 그럼 지금 당장 YG엔터 같은 경우에는 또 블랙핑크 이슈 때문에 또 막 추가로 상승하고 하는데요. 이런 부분이 다 포인트입니다. 올라갔다가 눌려주는 이런 부분들 다 포인트고요. 저렇게 생긴 모양이 하나 있던데 아 그렇네. 농심입니다. 끊어 먹었거든요. 위에서 10% 딱 끊어 먹었어요. 내려오죠. 내일 양봉 쓰면 다시 살 수 있습니다. 돈이 없어요. 근데 완전 풀베팅 돼가지고요. 농심 기관에 막 사들어오죠. 농심 관심 있게 봐라 이런 거 중장기 해야 된다 라고 막 수도 없이 이야기했어. 저 위에 있습니다. 자 위에서 잘 챙겨 먹었고 내일 양봉 넣고 하면 사 들어갈 수 있습니다. 저
농심도 사 들어갈 수 있는 이제 조정을 좀 받은 구간이니까 내일 한번 관심 가져보시라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오늘 여러분들하고 또 같이 종목 상담도 하고 예, 시장 한번 지켜봤네요. 마지막으로 미국 선물 한번 체크하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미국 선물 주가 상승 계속 어느 정도 가능성 열려 있는 구간으로 가고 있으니까요. 오늘 한 번 더 치고 가기를 기원하면서 마무리하도록 하죠. 자, 좋아요, 구독, 멤버십 가입해 주시면 땡큐. 오늘 슈퍼챗 날려주신 분들 다 고맙습니다. 자, 수익 공개 화살표 방송 링크에 가시면요, 카페 링크 있으니까요, 천천히 한번 돌려보시고요. 유료 회원 모집하고 있습니다. 혼자 하시는 것보다 옆에 경험 많은 닥터K 실전 투자대 입상자 닥터K를 코치로 선임하고 같이 하는 게 훨씬 나을 거다, 저는 자신감 있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추천 영상 올려놓을 테니까 공부 한번 해보시고요. 오늘 남은 시간도 즐거운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닥터K였습니다. 바이바이. I'm Dr. K야, come on. 누군가가 말을 찾고 있네. 그리 오래 기다리진 않을 거야. Put your hands up, shake your body. Everybody say, everybody say, yeah.